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라고? 글자야, 글자. 여러분,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왜? 내면의 환경이란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는 뜻. 그 뜻.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담기로 선택한 뜻에 반응한다. 긍정적인 뜻을 담은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의 유전자는 그 사랑 속에 있는 힘, 생기 이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 있고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척만 하지. 그런 부정적인 뜻을 마음에 품으면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만드느냐, 긍정적인 내면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내면을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놀랍게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대로 변한다? 우리의 선택대로 변한다. 는 말이 맞죠. 이제 이것을 배워서 깨닫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라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새롭게 출발, 뉴스타트한다. 이제부터는 나는 긍정적일 거라 거야. 나는 결심한다. 확고하게 선택한다. 이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변하면 글자도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글자도 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편지를 썼다. 마음이 변했다. 그럼 편지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서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편지와 같아요. 누구의 편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편지. 사람을 편지라고 부르는 글귀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예,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죠. 너희가 우리의 뭐라? 편지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진리. 그 생기를 주는 진리를 너희가 우리로부터 배웠으니 너희의 유전자는 켜졌고 너희의 변질됐던 유전자는 어떻게? 다시 기록되었다. 그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따라서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변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유전자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가, 그것은 유전자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는 글자이고, 그렇죠? 문장이고, 그게 이제 책이 돼서, 책이 몇 권이 있더라? 23권. 곧 염색체가 23개가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유방암에 걸린 환자는 그 책이 1권부터 23권까지 있는데, 몇 번째 책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리느냐. 책 몇 권에, 몇 번째 책에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난소암에 걸리느냐. 또는, 췌장암에 걸리느냐. 이게 다 달라요. 그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가 질병에 따라서 다 그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유전자를 전부 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다? 읽어냈어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해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유전자 글자를 이제는 우리 과학자들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염색체가 23개니까, 여기 이제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큰 염색체예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 번째로 키가 크죠? 세 번째. 그러니까 몇 번 염색체겠습니까? 3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키가 점점 작아져요. 예. 네. 키가 점점 작아진대. 여기 보면, 일곱 번째 키가 작은, 염색체에, 바로 여기, 이 밑바닥이 아니라, 꼭대기 부분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부분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유전자마다 위치가 다른데, 그 위치가 다른 유전자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달라.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비만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 P53이라는 물질을 이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해주면, 여러분 몸 안의 세포들이 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의 이 P53 유전자를 찾아보면 꺼져 있어요. 작동 안 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들이 암세포로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여러분의 정상 세포들이 암 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물질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려면 이 P53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 그래서 암 억제 물질을 생산하게 되면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암세포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생기를,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받는 것,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뭐예요? 어떤 뜻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공부를 해보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어떻게 낫게 돼 있어. 그 낫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딱 짜놨어요. 박수. 낫게 딱 해놨어. 자, 그 다음에 2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는 유방암을 걸리지 않도록. 자, P53 물질은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 안 걸리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이 유전자 꺼지면 암에 걸려. 어떻게 해서 이 P53 유전자를 꺼지게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이면, 우리 엄마나 우리를 사랑 안 해. 우리 엄마는 아주 위선자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사랑하는 척하고, 꾀병이나 부리고. 완전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내 유전자를 꺼서 병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꺼가지고 병 걸리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부정적이 돼서 내 유전자를 꺼더라도 다시 켜지도록 돼 있어, 안 있어요? 다시 켜지도록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여러분이 다시 그 생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서,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도 활발하게 부르시고, 박수를 쫙 치고, 함성을 지르고, 그거를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새끼를 보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유전자는 17번 염색체상에 요 유전자는 BRCA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여기 꼭대기 유전자는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자, P53이라는 물질이 하는 일은, 예, 네,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를 못하도록 어떻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됐더라도 이 P53 물질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지. 야, 이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이런 거 없으면 뉴 스타트 해보면 뭐예요? 이렇게 낫도록 돼요? 하나님이 낫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지? 자, 이 BRCA1이라는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유방세포들이 유방암세포로 가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은 왜 유방암이 걸렸을까?
이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서 그래요. 다 유전자예요. 모든 것이 꺼져서 그래요. 꺼진 이유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나 참 기가 막혀서 못 살겠어.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BRCA, 그래서 이 유전자 꺼져버리면 유방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렸을지라도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생기를 다시 켜지면 어떻게? 유방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 암세포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8번 염색체에서 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췌장암에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이제 22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지금 진짜 유전자 지도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병이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맥경화도 그렇고 폐암, 파킨슨 씨병, 그다음에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전립선암, 녹내장, 뭐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17번 염색체로 돌아가서 이제 EP53 유전자, 이 꼭대기에 있는 이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라는 글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꺼버리면 암에 걸려. 그런데 암에 걸렸다가도 이 유전자를 다시 생기를 받아서 켜주면 그 암이 도로 정상으로 돌아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BRCA1 유전자는 나는 너희들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또 유방암에 걸려도 뭐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난 너희들 암 안 걸리게 해줄게. 안 걸리더라도 암이 다시 나버리게 해줄게. 뭐예요? 또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내가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줄게. 그래서 암세포 다 죽여줄게.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지. 사랑 안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란 것이 유전자를 해독해 보면 그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췌장암 안 걸리게 해줄게. 췌장암 걸리더라도 뭐요? 날 수 있도록 해놨어. 나를 믿어. 내 사랑을 믿어. 예.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자, 어떻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어떻게 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믿고 안 믿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힘, 생기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힘을 받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굉장히 많은 여러 2만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이 있지만 그 유전자 하나하나의 뜻은 전부 다 뭐예요? 딱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한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 박수. 그래서 우리는 사랑 덩어리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유전자 지도 오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기를 받아 받고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참. 예.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그때도 결국은 이 모든 이 유전자 지도가 다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 주고 싶어. 생기 주고 싶어. 단지 그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고 누가 낫게 할 거다? 의사가 해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전자 지도만 봐도 이게 글자고 이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거고 그 글자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야. 그러면 여러분 주먹을 불 끈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알았다. 예. 이제 알겠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참 화끈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무슨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은 자, 복잡하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뭐라? 알았다. 그래서 남자친구, 알았다!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지 말자. 알았다. 유전자 지도자가 하나 딱 보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기를 선택하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에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생기만 들어오면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생기만 받으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아니겠죠. 아. 네.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근데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모든 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증명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의학이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입니다, 생기. 그런 게 어딨어, 이래. 그리고 한방에서도 뭐라 그래요? 기는 기라고 그래요. 뉴스타트에서는
그 생기가 어디에 있는 에너지 힘이다?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슨 힘? 우리가 그런 힘을 정신력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너무너무 단풍이 좋아. 우와! 너무너무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 꺼졌다가 켜져요, 안 켜져? 그 아름다움 속에 영적인 힘이 있다면 생기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탁 들어오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지금. 아,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대놓고, 뭐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면, 이게 탁 떠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유전자에다가 클릭을 할 수 있냐. 그 클릭을 할 때 생기를 탁탁 클릭을 하면 유전자 탁 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는 컴퓨터 지가 지 자신이 클릭해서, 뭐를 띄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을 이 화면에 띄우려면, 어떻게? 컴퓨터 주인이 클릭을 해야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의 세포라는 컴퓨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니까. 누구예요? 예, 그 컴퓨터를 만든, 그리고 생기를 줄 줄 아는. 그래서 그 창조주만이 세포 속에 어느 곳에 있는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창조지만 우리 의사도 몰라요. 우리 의사들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떻게 탁 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유전자가 탁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로. 자,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 야,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은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골라가지고 필요한 유전자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켜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을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죽은지 산지 잘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뭘 보고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안 죽어서 살아있어. 뭘 쳐다봐요? 모니터. 벽에 걸려있는 모니터. 그 모니터에 나오는 건 뭐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 한 그 환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모니터를 보고, 다 살아있구나. 근데 그 중에 15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모니터 한 개가 뭐예요? 일직선이야. 이게 없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환자실 몇 번째 환자가 지금 왔으니 구조 어디 와라. 그래서 그 심장이 탁 멎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죽어요.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간도 결국은 전기 제품입니다. 김세배 그렇죠. 예. 컴퓨터도 전기 제품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가 전기 제품이라도 지 혼자서 일 다 할 수 없어. 제가 어떻게 컴퓨터 주인이 시켜야 돼. 신호를 보내줘야 돼. 클릭도 해주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뇌에 흐르는 전기를 찍은 것을 뭐라 그래요? 뇌파. 심장을 흐르는 전기를 찍는 것은 심전도.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파를 보면 여기 뇌파가 네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흐르는 뇌파는 이 베타파란 겁니다. 이렇게. 예. 자, 이 베타파를 일명 잡념파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잡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잡생각을 하죠. 그러면 잡생각 중에 조금 기분 괜찮은 잡생각도 있고 짜증나는 잡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뇌파 있고 요 뇌파는 뭐예요? 날카롭죠. 그 이런 날카로운 뇌파가 우리 뇌를 흐를 때는 뇌 성질이 어떻게 되게? 까칠해집니다. 짜증나. 신경질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괜찮겠지, 뭐.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뇌파. 그래서 지금 이런 뇌파는 아주 다 까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까칠한 파가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즉, 우리의 뇌, 알파파가 흐를 때는, 이럴 수. 자, 어떤 때 알파파가 흐르고, 어떤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호수가 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이 뭐예요? 편안할 수가 없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뇌파가 잡념파, 베타파이다가 그 호수를 보는 순간, 어머! 와, 이런 호수가 여기 있었네. 즉각적으로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여러분 유전자들은 이 알파파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알파파가 흐르면 그때는 유전자가 회복세 들어갑니다. 왜? 아름다움으로부터 뭐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 이게 세로토닌 유전자. 이게 쫙 켜줍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쫙 켜줘. 그러니까,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 생기가 영적 에너지라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그거를 감지하면, 그거를 알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 뇌파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뇌파는 무슨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아시죠? 영적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 종류,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하고 또 무슨 에너지가 있냐면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 그 다음에 물리적 에너지는 또 원자력.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죠. 이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로서의 뇌파가 베타파가 돼서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름답구나. 이것을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그 뇌파라는 전기적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해요. 변해가지고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돼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알파 를 유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라 이 말이야. 사랑이란 게 그냥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가장 중요한 거야. 중요한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항상 담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 진, 선, 미 이를 담고 있으면 우리의 몸에 흐르는 뇌파도 바뀌고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면 그 뇌파가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온 몸에 퍼져 나가요. 그래서 온 세포에 다 전달이 돼.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몸 전체를 흐르는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이제 과학자들은 바이오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불러요. 바이오 생체 바이오는 생체죠. 바이오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그래서 우리는 이 생체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따라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를 항상 어떻게? 알파파로.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알파파가 베타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걸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는 언제 되냐 하면, 감마파가 내 뇌를 흐르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일생 동안 한 몇 번씩 감마파가 되는 수가 있어. 어떤 때? 뚜껑이? 열 때. 뚜껑이. 네?
그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람 안 죽일 사람이 사람도 뭐예요?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저 칼로 찔러버리고, 응? 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 뚜껑이 열리는 때는 언제예요? 너무너무나 억울할 때. 너무너무나 뭐예요? 화딱지 날 때, 화가 날 때. 너무너무 악할 때. 응? 그러면 언제 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깔딱하여 기절. 생기가 탁 끊어져. 그럼 기절 안 되니까 잠시 죽어버려요. 그만큼 생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들이 가장 회복을 잘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생체 전자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또 검증해 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 핸드폰을 가지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KT나 뭐 SK나 이런 회사에서 통신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뼘 정도 어떻게? 예. 네. 붙이지 말고 띄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핸드폰에서 통화 중에는 강력한 전자파가 아시겠죠? 그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핸드폰 자체도 어떻게 돼? 뜨끈뜨끈해져요. 그럼 그 전자파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되면 이게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가 상당히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통과할 수가 있어. 엑스레이하고 닮았어. 그래서 이걸 뚫고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그렇게 되면 무슨 병에 걸리기 쉽다? 뇌종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계속 한 뼘 통화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유전자는 엑스레이를 많이 쪼여도 병원서 엑스레이 제일 많이 쪼이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캐스캔 하는 거예요. 아주 엑셀이 강력한 엑셀을 많이 쪼이죠. 그럼 그거 해로워요, 이로워요? 해로워요. 어떻게 해로워요? 우리들 몸에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뇌종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전자파가 있어도 무슨 전자파를 제일 선호해요? 알파파. 그런데 이제 대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이런 것들은 이래요. 에너지가 너무 세고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까칠해.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 생체 전자파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 곧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잘 유지가 되며,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 시간 동안은 다 알파파예요. 뭐를 안 하니까? 잡생각을 안 하니까. 제 강의 내용에 어떻게 해요?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알파파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는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잠 못 자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잡념이에요. 자꾸 이 잡생각을 하기 싫은데 자꾸 잡념이 들어와.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잡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그 잡념을 차단시키려면 노래를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강의를 들어야 돼. 아시겠죠? 좋은 음악을 듣든지 하여튼 진선미에 집중을 해야지 그 잡념에 집중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뇌파는 베타파로 변질돼 버려. 베타파로 변질돼 버리면 유전자 꺼져. 그래서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저 뉴스타트 잘 하고 있는데 재발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 아하, 이분이 뭐예요? 잡념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알파파를 유지할 수 없고 뉴스타트 잘 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운동도 착실히 했고 그다음 뭐예요? 고기도 안 먹고 뭐 현미밥 잘 먹고 그랬다는 얘기야. 즉 외부적으로는 잘했으나 내면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재발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유전자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우리 생체를 흐르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 또는 뇌파가 좋은 파냐,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 그래서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는 이게 수면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흘러요.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내 뇌파가 알파파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씀, 그 말씀 속의 내용이 너무나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유전자 회복될까 안 될까? 그래서 병 나을까 안 나을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뻥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 알파파가 아니고 자꾸 베타파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베타파 때문에 짜증이 나요. 나는 이 생각, 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고만하고 싶은데, 자꾸 이놈의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밤새도록 당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알파파가 안 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면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아, 잡념에 시달리면 제 강의를 딱 틀어서 듣는데요. 아, 그렇지. 아, 그거 내가 요즘 와서 잊어버렸네. 아, 그러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베타파가, 알파파가 싹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내 팔을 무슨 파로 만들어야 돼? 알파파로.
알파파를 만드는 방법은 진성미, 그 사랑.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해지고,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나올 수 있어. 이래서 불안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다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 알파파가 쫙 돼버려. 이래서, 자,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로, 뉴스타트의 원칙을, 원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날 수 있구나. 여러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다 뭐예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는 하나도 회복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은 유전자만 회복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만 회복. 근데 유전자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뜻이야. 내 내면의 환경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막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아무리 중요한 치료가 있더라도 그 뜻 치료, 내가 그 뜻으로, 그 진선미의 뜻으로, 그 사랑의 뜻, 곧 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 곧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는 그 이상의 치료는 뭐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고.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거 병원 치료 받고 또 뭐요? 아, 좋아졌습니다. 해가지고 또 뭐요? 딩가딩가 좋아졌대. 그리고 한 6개월 내지 1년 살고 나면 어떻게? 제발이에요. 뭐 다 관해야 관해. 네. 그래가지고 또 치료 받아. 두 번째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아, 좋아졌습니다. 아, 딩가딩가. 그러다가 또 6개월 내지 1년 후에 뭐예요? 또 재발이야. 세 번째 또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 사람 답답해 죽겠어. 이제 두 번째까지 했으면 뭐예요? 눈치를 채야지. 이게 치유가 아니구나. 뭐구나? 관해구나. 반드시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 가만히 있자. 또 재발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지를 뭐예요? 않았구나. 이제 지금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누굴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고 이 병은 도대체 어떤 병이냐? 어떻게 해서 생기는 병이냐? 그 암이라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알아야 이긴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예요? 암이 뭔 줄도 모르고, 암 걸렸대, 재수 없이, 뭐. 그리고 또 뭐, 나도 몰라, 내가 어쩌다가 암에 걸리게 됐는지. 그래서 뭐, 피동조로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두 번, 세 번, 예. 반복적으로 암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나 먹으래. 맛있는 게 맥혀요. 그래가지고
이런 참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를 유지하자? 알파파를 유지하자. 알파파를 아시겠죠? 이 알파파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